농아띠여러분, NH식물원과 함께 홈가드닝의 매력을 하루하루 알아가고 계시나요? 이제 햇빛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여름이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덥고 습한 계절을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철에 어울리는 물꽂이 방법을 소개할게요. 물꽂이는 식물의 줄기 부분을 잘라 뿌리가 날 때까지 물에서 키우는 영양생식 방법이에요. 고온다 습한 여름에는 식물이 처지기 쉽고 흙이 마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꽂이를 해주면 좋은데요. 물꽂이로 키우기 쉬운 식물은 대표적으로 몬스테라, 로즈마리, 싱고니움, 아이비 등이 있어요. 물꽂이는 생각보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주의하면 손쉽게 성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물꽂이를 하기 전 삽수를 자르는 단계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오염된 상태의 가위를 사용하면 식물의 자른 단면이 함께 오염될 수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로 가위를 소독해주세요. 번거롭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식물이 무르기 쉬운 여름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두 번째, 삽수의 길이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길이에 맞춰서 10에서 15cm 정도로 자르는 게 좋아요. 뿌리가 생기는 마디가 포함되도록 길이를 잡고 물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줄기를 30도 각도로 기울여서 잘라주세요. 삽수 위쪽 잎은 두세 장 정도만 남겨놓는 게 좋아요. 잎에 물을 공급하느라 뿌리를 내리는 데 쓸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잎은 밝은 빛을 받되 뿌리 부분은 어둡게 해주세요. 뿌리에 빛이 투과되면 밝은이 억제될 수 있어요. 검은색이나 갈색 등 불투명한 화병을 사용해서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반음지에 두어 빛을 차단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천으로 뿌리 부분을 가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물에서 식물을 키우는 만큼 수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좋고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실온에 둔 물을 사용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식물이 자라기 좋은 수온은 20도 정도랍니다. 물에서는 흙과 다르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물이 썩지 않도록 2, 3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겠죠?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물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니까 적정한 수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세요. 다섯 번째, 식물이 건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제를 주는 것도 좋아요. 수경재배 식물용 영양제를 물에 희석해 한두 방울 주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후에 물을 갈아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뿌리가 보고 싶으시다면 밝은 재를 사용해보세요. 뿌리가 더 빠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물에 꽂아두기만 해도 뿌리가 내리고 새로운 잎과 줄기가 풍성하게 자라나는 마법 같은 물꽂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감상하다 보면 식물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지실 거예요. 인테리어에 청량함까지 한 스푼 더해주는 물꽂이로 싱그러운 여름을 준비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